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실제로 세상의 유혹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마태복음 6장과 23장의 공통점,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외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모세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무너져요? 사람 속에 무너지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무너지지 않아요? 다 우리의 불평이 다 그 문제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유혹을 받죠. 사람 때문에 실족하죠. 사람 때문에 교만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외식이 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성향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 건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위, 능력, 자기를 다스리는 지배, 이런 거에 대해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는 인간은 결국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건 인간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게 올라가요. 실제 사람의 문제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벌어지는 사건이 23장 내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이슬진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다.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은 거다. 이걸 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작은 걸 하나하나 드리는 그 속에 속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근체와 장어 11조 그 대표성,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걸 인정하고 드립니다. 그래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속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고 혼낸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놓치게 되는 부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 데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점검받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환경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뭐가 옳은지를 모른, 그럴 때 실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건 다 겪어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걸 붙잡는 자는 이겨내요. 더 중요한 걸 붙잡은 사람은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삶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고 더 헌신하고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붙잡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절에서 타락해서 나는 교회 봉사 안 해. 저 문제가 있어. 안 해! 하고 신앙생활 멋대로 한다? 그 사람이 옳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를 붙잡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께 더 헌신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건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말이 예수지.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걸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예수를 붙잡은 자는 순간 실수해도 그는 예수께 최선을 다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사람 앞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는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를 얻어야 성공합니다. 모든 친구가 조롱해도 예수를 붙잡으면 나중에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잔소리를, 예수님의 이 분노를 한기로 흘리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여러분에게 쓴다 해도 우울한 위치에 교만하지 마시고, 안 쓴다 해도 비난하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 나도 예수만 바라보면서
작은 것도 박하와 근지와 11초 작은 것도 주님 앞에 열심히 행하되 더 중한 바 예수님의 마음에 속한 것을 행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보이고 흘러나가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